유튜브에서 박막내 할머님께서 간장국수인가 해드시는 걸 보고 제가 도저히 아 지금 침 고이는데 안 먹고는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재료가 없어요. 재료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제 아내랑 다니엘한테 자 국수면이 없으니까 이게 스파게티야. 이게 스파게티 면이고 에그 누들 왜? 이게 무슨 계란 누들인데 이게 다 잘려 있어 이렇게 짧게 짧게. 이게 현지에 많이 팔리는 라이스 누들. 아 라이스 누들. 그 쌀국수 이거 지금 조금 남아 있거든요. 이거 요거를 한번 다 같이 섞어서 간장국수를 한번 이 간장을 이거 안 먹게 되더라고요. 거의 안 먹게 되고 같이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뭐 감자조림 정도 같이 하고 이게 그 스시랑 같이 먹는 간장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당근 있어야 되고 양파 마늘을 이거 하나 정도면 되나? 마늘을 좀 해줄 거야? 어? 네. 뭘 마늘이 좀 썩었는데? 너 저 다 부셔 다 이게 부셔 이거를 이런 걸로 숟가락으로 막 빠 이렇게. Understand? I understand, but totally. Or with machine. Yeah. 기계로 해도 되고. Totally, yeah. Like dust. Yeah. 먼지처럼. 다니엘이 어떤 걸 좋아하나요? 이걸 좋아하나요? 이걸 좋아하나요? 다니엘, egg noodle. 계란 누들. 당신이랑 나는 요거를 섞어서 먹는 거야. 제가 이거 진짜 쌀국수 여기 쌀국수는 진짜 맛이 없어요. 이 면이 그 우리 시멘트 다 삶고 나면 시멘트 맛이 나요.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담은 이 김치 짜잔. 와. 그러죠. 짜잔. 김치 맛있겠죠. 요게 서울에 가서 이제 일반 식당 만약에 갔다. 그러면은 식당이 한 100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제 아내 김치 레벨은 상위 30등 안에 들 것 같아요. 진짜 먹을만해요. 근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당근을 요번에 좀 많이 넣어가지고 좀 단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식초 냄새 맡아봐. 이거 맞나? Correct, right? Yeah, correct. 여기 식초는 아 식초 냄새도 맛이 없고 식초도 나라마다 다른가 봐요. 또 뭐가 있어야 되지? 간장국수에? 간장, 양파, 당근, 마늘, 식초. 자 이제 면을 넣어야 돼요. 벌써 다 끓었어. 자 맛없는 이 시멘트 국수를 쌀국수를 다 넣으면 돼. 2인분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. 국수가 없으니까 스파게티 면을 같이 넣어줘요. 자 외국에서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여기가 이제 라트비아잖아요. 제가 있는 곳이 에스토니아에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요리사예요. 요리사. 그 형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간장국수를 해달라고 할 텐데 안 계시니까 젓가락을 넣어볼까? 자 티스푼으로 저어놓고 이 쌀국수 아 이 스파게티 면이 더 오래 끓여야 되니까 아이 타이밍을 잘못 맞췄네. 아무튼 자 애기 거 벌써 끄니까 네. 우리 애기가 이거 계란 이게 뜯어 어? 어?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계란 냄새 안 나는데 자, 불 조절을 stick together 소리야? No, no, four? Five, six? Yeah, five? Okay, good, yeah, good. 어, 계속 저어줘야 되죠?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. 제가 이 요리 감각이 없어요. 근데 그래도 나름 맛은 내는데 우리 한국에서 가져온 이 나무 젓가락 하, 이거 지금 뭐야? 이거 왜 다 시꺼매졌어? 나무가 썩었나 봐, 이거. 그래서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아니 맛있어. 스파게티 면도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거 딱 봐도 안 익었다 이거. 자 이거 당근을
이 감자 깎는 요걸로 아 마튼 카토 이거? 지금 잘라야 돼? 아 은근히 이게 손이 많이 가네. 이 여기 엉덩이를 잘라주면은 이 껍질 벗기는 게 더 쉽대요. 그래서 그 박막내 할머님 보니까 칼로만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해야지. 저는 여기다 할 거예요. 아 이렇게 채를 썰어야 되나? No. 어, 위험하다. No. This one. 이걸로 하자. Yeah. 꼭 기타 치는 거 같지? No. 왜? 아빠 기타 못 쳐. 어우 힘들어. 왜? 아, 이거 당근 꼭다리는 드세요. 자, 아. 제 아내가 당근 꼭다리는 꼭 먹더라고요. 젓가락으로 면을 한 번 더 이렇게 휘저을까? 자, 스파게티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조금 더. 쭉쭉 몰. 그리고 양파를 썰어야 됩니다. 그런데 칼솜씨가 또 이렇게 또. 그리고 여기 가운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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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, 저리 가. 여기 지금 일부가 썰었으니까. 양파를 우리 요리사처럼 한번 잘라볼까? 안 된다. 자, 이거 말고 자 작은 칼로 할 수 있어. 자 작은 칼 어디 있어? 저는 이 양파 같은 거 쓸 때 이 작은 칼이 더 편하더라고요. 그 반땡을 할까? 반땡하고 아 이거 양파 크기가 다 달라지면 어떡하냐. 자, 예 그냥 잘라. 양파 한번 먹어볼까요? 여기다가 뭘 넣지? 설탕 한 스푼 반만 넣고 왠지 국수에 소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또 뭐 해야 돼? 자 여기 소쿠리에다가 간장국수는 따뜻하게 먹어야 되나? 따뜻해야 맛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맞나? 찬물로 씻어줘야 되나? 애기 거니까 찬물로 한번 하고 이렇게 설탕 맛이 나네. 왜? 아 설탕 넣었지. 그 다음에 아 마늘. 그럼 오늘은 그냥 마늘 없이 먹겠습니다. 당근을 넣고 그 다음에 양파를 아주 조금만 넣어야겠지. 다 부셔가지고 오늘은 내 차갑게 먹어볼게요. 차갑게 뜨거운 물을 다시 데울게요. 자, 뜨거운 물로 데우고 데워졌고 자 여기다 넣고 대망의 간장 한 스푼이면 충분할 것 같아. 아 간장 너무 많이 넣나? 왠지 식초를 넣으면은 하나 짜장면. 자 애기 거에도 넣어줘야 되잖아요. 오오오오 안돼. 자 식초 우리 거에 좀 넣고 세 방울만 넣고 비비야. 애기 거에는 그냥 이 계란 누들하고 간장, 식초 세 방울 넣었어요. 아 소금도 안 넣나? 넣어. 설탕도 넣고. 자 이제 소금하고 설탕까지 넣었으니까 맛이 있어야 정상이에요. 소금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. 반일 한번 이 시식 반응 한번 볼까요? 어때요? 맛있어요? 어때? 왜? 왜? 어때요? 아니. 응? 맛있어? 어때요? 왜 말을 안 해? 애기한테는 딱 적당한데? 약간 싱거우면서도 간장 맛이나 설탕 맛이 나는데? 이제 저희 거에다가 고춧가루, 아니 김치가 있으니까 아니요. 10초만 만나. 자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자 방법은 김치밖에 없지 뭐. 김치를 요만큼만 넣고 비비야 우리 김치말이국수 마냥 김치 국물을 조금 넣어볼까요? 그럼 맛이 살지 않을까? 김치 국물은 양념이 다 배어있으니까 짜잔 비비야. 자 다니엘이 먹는 거 보니까
그래도 먹을만한 거예요. 왜냐면 다니엘 맛없으면 진짜 안 먹거든요. 얘는 정말 한 30분간 때를 쓰면서 안 먹어요. 근데 지금 먹는 거 보니까 아무튼 설탕을 좀 넣어서 그런가? 단맛이 나서 그런가? 자, 이제 저희 거를 한번 먹어볼 때가 됐어요.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.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누들 종류, 국수 종류 중에서 제일 맛없어요. 아니 이게 아까 그 이 누들 있죠? 이 라이스 누들 요게 시멘트 맛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면 때문에 맛이 없는 거야. 김치랑 한번 먹어볼까? 김치 한 요 정도 해서 집어가지고 먹을만해요. 김치랑 먹으면 먹을만해요. 자, 그럼 양파랑 먹어볼까요, 이번에? 양파랑 아니요. 김치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국수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.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먹을만하고 김치 없이 먹으면 갖다 버리고 싶어요. 그럴 순 없고. 아, 제 아내한테 한번 줘볼게요. 제 아내한테 일단 그냥 줘볼게요, 아내한테. Just original. 달다고? Salt more. 아, 제 아내는 소금이 더 필요하다고. 맛은 어때? 응? Half, half. 반반이래요. 제 아내는 맛이 반반이래요. 소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소금 넣고. 자,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. Too much, no? No, no, no. 많지 않아. 자, 이거 한 입에 다 소금 넣으면 돼. 자, 맛을 음미하고 얘기해 주세요. 맛있어요. 맛있지? 저 거짓말 아니죠? No, with kimchi much better. With kimchi. 자, 김치랑 먹으니까 확실히 맛이 살았어. 아무튼 외국에서는 별 도리가 없어요.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간장 맛, 식초 맛, 그다음에 면 맛 이게 다 다르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. 김치라도 김치는 저희 고춧가루는 한국 거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제 먹을만해요. 자, 제 아내도 맛있는 모양이에요. You really like. With kimchi I like. 자, 김치랑 먹으니까 제 아내도 진짜 맛있대요. 야, 진짜 제가 한국 음식 잘 못 먹어도 웬만큼 참거든요. 라트비아에서. 여기 지금 라트비아예요. 근데 방망미 할머니가 드시는 거 보면은 진짜 못 참겠어요. 제가 새벽 1시에 갑자기 일어나서 뭐 먹은 적도 있어요. 살아있네. 아, 살 것 같아요, 이제. 그래도 오늘 제가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맛은 아니지만 만족합니다. 여러분, 한국에 계신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집에서 맛있는 국수 많이 해드시고 항상 행복하세요.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